저 그럼 일단 예. 위에서 아래로 출석 체크 이 점호 한번 하겠습니다. 나 1, 2, 3, 4, 5, 6, 7, 8! 그 해가지고 제가 가려졌는데 맥도날드에서 자기 번호 뜨면 저렇게 그게 외치실 것 같아가지고 보람튜브의 회의감, 열등감을 느끼시나요래? 어머니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람튜브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네. 아직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중땡아. 님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했다고. 아야 현수야.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너한테 싸움... 대본 안 줬잖아. 알겠습니다. 좀 대본대로 좀 가자. 네. 미친 새끼. 큐. 네, 일단 보람튜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못을 질타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네네 보람튜브의 회의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냐고 물어보는 방인데 인천다운이 좀 오해하셨나봐요. 아 그렇군요. 저는 충분히 뭐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박탈감 같은 걸 느낀다고 생각을 열등감보다는 네네 왜냐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고시생들이라든지 몇 년 동안 뭔가 자기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열심히 산 그 인생을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욕도 많이 하고 뭐 악플도 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반박해 주실 분 계신가요? 반박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네. 행동이지만 욕은 할래요. 솔직히 저에게 부러워요. 배아리가 꼬이죠. 현수님이 제가 봤을 때 그 평생 돈 벌어도 그 짜왕 한 개 헛짜하시니까 이렇게 좀 열등감에 찌드신 것 같은데 일단 짜왕도 못 일방적인 비난은 좀 자제해 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게 조회수가 막 3억 이렇게 되니까 진짜로 3억 이상 번 게 맞긴 하죠.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영상 하나에 400억이래요 예예예. 예, 예. 연봉이 400억은 아닐 걸요? 그렇죠. 400억이면 거의 뭐. 네. 퓨디파이가 5천억 원입니다, 님들아. 5천억? 예. 와. 퓨디파이가 5천억이에요. 인천나얼님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채널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 지금 제 이제 그 이번에 네. 만든 채널이 이제 두 달 정도 운영한 네. 채널이 이제 15,000달러를 찍었고요. 체인점도 잘 되시네요. 예, 본점은 예 맞아요. 본점도 15,000. 지금도 이제 체인점 15,000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약 한 3,2,300만 원 정도 예. 어, 3,2,300. 예. 그러면 저는 인천 남님도 욕할래요. 이발 새끼야. 아, 왜 이렇게 그 유튜버들만 보면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자기보다 잘나면 이제. 그쵸, 배때지. 정수님도 제가 봤을 때 가면 같은 걸 쓰고 영상을 올리셨는데 자기 생각처럼 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보람튜브에 보람만 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재벌 3세 4세들은 지금 재산이 보람튜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나이 12살에 지금 GS에너지 부사장 장남 허영수 나이 12살 이 친구가 지금 주식 평가액이 429억 9천만 원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친구들 욕 안 하고 보람튜브만 욕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만만하기 때문이에요. 맞아. 유튜버가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예. 예. 그러니까 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잘 번다라는 어떤 직접 열등감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재벌 3세 4세랑 비교를 해보면은 보람이가 지금 6살이거든요. 네. 자 이제 이 둘을 놓고 보면은 비교선상으로 놓으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억단위 돈을 벌었는가 보람이는 맞고요. 재벌 3세 4세는 아니잖아요. 예예. 예. 그 가족이나 그렇지. 친척과 함께 노력하여 재벌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그 가족이랑 친척과 함께 노력하여 억단위 돈을 벌었는가? 보람이는 그렇게 벌었죠. 하지만 재벌 3세 4세는 아니죠. 아 어쨌든 보람이 전내게 부럽네 씨발. 현수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이제 20살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 창창하신데 이렇게 보람이한테 열등감 가지세요? 사실 보람이보다
저는 인천 나얼님한테 열등감이 좀 더 아, 좀 더 본인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나이도 제가 어리고 예예. 인천 나얼님보다 제가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아, 그러니까 네, 생긴 근데... 거는 그 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네네. 예예예. 예. 아주 솔직하시네요. 좋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외적으로 예. 인천 나얼님한테 꿀릴 게 전혀 없는데 예예. 예. 이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이제 돈을 버시는 걸 보면 예. 그 배가 많이 아프죠. 이 씨 새끼야. 그러면 죽어야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네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전 예. 나얼님이 또 같은 시간 토크원을 하려 하는데 예예. 나는 돈을 벌고 이제 너네들은 이런 시간 뒤에 인력거 뛰어 가야 되는데 그걸 맨날 무기로 쓰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런 말도 있죠. 예. 남은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걸로 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수님은 바퀴벌레 새끼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 사회에 예. 꼬꼬까까 그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저 그럼 일단 예. 위에서 아래로 출석 체크 이 점호 한번 하겠습니다. 1 2 3 나무야 이 새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눈치 게임을 하세요. 아 점호 새끼들 진짜. 금잔디님이 안 하시길래 무슨 소리세요. 아니 이정 이렇게 단합이 안 되는 거 보면은 대리 출석을 좀 제가 해드렸어요. 다시 하시죠. 아, 다시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보셨죠? 님들이랑 정신 상태가 달라요. 아 그럼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하진 않고요. 아니 인천 나얼님이 너무 뚱뚱해서 가려졌거든요. 이 씨발 새끼 하나 번호 부르고 차원에서 그 끊겨가지고 제가 가려졌는데 맥도날드에서 자기 번호 뜨면 저렇게 그걸 외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저는 번호표 뽑는 곳 어디서든지 소리를 지르죠 이렇게 예. 저번에 신한은행 갔는데 번호표 예 258번 고객님 불렀는데 258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갔었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이 방을 판 이유가 이 보람튜브 때문에 막 이 커뮤니티 사이트가 한번 진짜 폭동이 난 적이 있는데 예 뒤집어졌었죠. 여기, 예. 네네 여기서 막 유튜버를 규제하자 보람튜브 막 그런 제재 청원까지 막 나온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한번 되뇌어주려고 이 방을 한번 봤었는데 아주 좋은 이따라... 취지 같아요. 이 뇌아부동 네. 걸린 레밍 새끼들 마냥 아 참 뭐라 해야 되지 참 그 과열되는 이 현상이 굉장히 좀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성이 아주 그냥 바닥을 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예예예. 그렇지만 일본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아주 네네.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애국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일본 불매운동이라고 막 시바견 버려버리고 스즈키 일본 차에 막 김치 던지고 이런 상황이 좀 이런 벌어지는 경우는 좀 아 이건 좀 너무 이건 좀 너무 미개하고 인정이가 된 우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 거기다 분탕 친다고 평소에 쳐 입지도 않던 유니클로 매장 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인증한 다음에 일베에다가 그거 글 올려가지고 유니클로 인증하는 비용신들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보면 자강 두천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시바견 버리는 새끼 나서 유니클로 가서 옷하고 일베 인증하는 새끼나 동급인 것 같아가지고 좀 두 쪽 다 한심합니다. 네네. 인천 나얼님은 어떤 일본 소비를 지향하지 않는 편에 속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일본색이 되게 짙은 이 네. 메이커가 굉장히 일본색이 짙은 메이커구나라는 곳이 있으면 네. 그 매장에 가지도 않고 그쪽 물건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인천 나얼님은 그럼 현재 막 아사히 맥주만 안 사고 이걸 막 일본 불매운동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포카리스웨트 대신 막 2% 마시고 저는 그래도 애국자이기 때문에 제 그 D드라이브에 네. 있는 하드에 있는 그 품번들 예 그 야동들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야동 싹 다 지워버렸고요.
예. 진짜 큰 결심인데 이거는. 예, 서양으로 그렇죠. 갈아탔어요. 여러분들 박수 좀. 진짜 진짜 애국자네요. 예. 이 깡물고 그냥 이제. 야동 볼 때는 전 네. BJ 스캇 팬이어가지고 스캇물만 지능형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BJ 예전 닉네임이 BJ 스캇. 예예. 예. BJ 스캇이었죠. 예. 놀라가지고 간지나는 줄 알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예. 정확하게 스콧. 예. 이게 스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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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들리 스콧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예. 스콧이었는데 스캇이 되는 바람에 방에 여성분은 없네요. 거기 안양 공주님 있습니다. 안양 타이거님. 네네. 안양 타이거님. 네. 왜 이 방에 계시죠? 아 그냥 있어 있고 싶어서요. 아 그냥 뭔가 남들 떠드는 소리 같은 걸 듣고 들으면서 외로움을 달래시는군요. 네네. 몇 살이신데요? 저요? 21요. 예, 21. 네네. 방송 중이세요? 예예예. 예. 야심한 시각에 네? 안 주무시는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남성들도 많죠. 예예. 예. 네. 21살이신데 이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백수야 백수. 얼마나 놓으셨어요? 집에서? 반전은 없네요. 네, 백수요. 혹시 학교는 안 다니세요? 안 다녀요. 네, 안양 타이거님이 또 저랑 동종업계 사람이어가지고 예, 예. 안양 타이거님 좀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 좀 자제를. 고인무사거든요. 맞아요. 하여튼 동종업계다 보니까 좀 서로 공감. 안양 타이거님. 네. 주유소에라도 취직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권유를 해주시는데 너무 싸가 적게 내가 근데 알바 같은 것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귀찮아서요. 집에서 그래도 돈이 따박따박 나오나 봐요.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신데. 아 뭐 가끔 필요할 때 공장 가서 알바해요. 네 됐죠? 공장이요? 공장. 네 네. 혹시 카니발을 타시나요? 아니요. 공장을 간다 다니신다고? 네네. 근데 공장이 그 저기 단순 반복 노동이지만 그래도 좀 편하다고 알고 있어요. 좀 지루할 뿐이지. 그렇죠. 힘들던데. 그것도 일에 따라 다르죠. 혼자서 이렇게 좀 사색에 잠기는 타입은 공장 같은 데서 일하면 딱이에요. 말수 많이 없고 혼자서 막 생각 같은 거 막 하면서 단순 반복 노동하실 분들은 공장이 딱입니다. 예. 네, 맞아요. 예, 예. 아, 저도 공장을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천에 가려면 무슨 공장에 가셨죠? 저는 이제 핸드폰 그 반도칩 예. 아, 그 반도칩. 그 예, 한 뭐야? 방진복도 입고 해 보셨나요? 한 4시간 있다가 그냥 도망갔고요. 아하. 예, 예. 그럼 했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덩치가 커가지고 예. 저는 이제 쉬운 일줄 줄 알았는데 뭐 납품하는 곳 이런 데 가가지고 박스 같은 거 존나 들게 하더라고요.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바로 맞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예예. 예. 예, 바로 추노 뛰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상하차지. 그때 힐리스를 타고 예 내리막길을 삼성 물류센터 같은 데서 예 이렇게 좀 힐리스를 타고 도망갔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제 쿠팡맨 같은 경우 물류센터에서 이제 화장실 갔다 하고 바로 도망가고 이제 웨딩홀 같은 경우 이제 추노 같은 경우는 막 출근 안 하고 퇴근한 다음 다시 출근을 안 하고 이런 걸 추노가 아니라 예.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그 달려가는 스릴감과 그게 좀 스릴이 있어요. 예, 그쵸? 스릴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안 힘든 척하면서 그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힘들 네, 법도 하고 처음 온 사람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거 뻔히 아는데
예, 막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도 할만하네요 이러고 있다가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는 항상 화장실 갈 때 아 오늘 점심 존나 맛있겠네 하면서 일이 익숙한 척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도망가는. 예. 근데 저는 토크온에서 이렇게 뭔가 좀 허송세월이랄까요? 약간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이런 데서라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데서라도 서로 얘기하면은 뭔가 공감대도 형성되고 네네. 뭔가 여기서 이제 조금 그런 관계들이 생기면 네. 뭐 같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고 돈 벌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만나서 생기는 게 여기서 만나서 생기는 게 보통 가출팸 아닌가요? 저희가 그럼 가출팸 만들어 보죠. 인천 야올님이 집을 빌려주실 예. 수 있는지. 아 죄송한데 그 가출팸을 만들죠. 네. 저는 여기서 가끔 이렇게 구인구직 하실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제 네, 그런 네. 건 해보고 제가 방송에서 주작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뭐 흉가 같은 데를 이제 간다고 쳐요. 여자 BJ분이랑 아 귀신 문자만 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 BJ분이랑 이제 흉가를 네. 갔는데 그때 이제 그냥 산 같은 데 야산을 가는데 거기 이제 막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내주고 돌아다니면서 오 좋다. 예, 그거 해가지고 그럼. 한 돈 10만원 드리고 예, 그리고 한 뭐 두세 시간 정도 계시다가 그렇게 퇴근하시면은 개꿀 알바 아닙니까? 어, 제가 또 그럼 연기 전문이어서 무당으로 출연해서 빙의 되는 거 한번 제가 입원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그런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프리카가 네. 예 그런 걸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좋다. 예. 그럼 저는 아, 괜찮네. 좀 이슈가 좀 더 크게 되게 전 시체 역할로 나와서 한번. 그 아프리카 BJ가 시체 발견해서 막 뉴스 뜨고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예 근데 그건 시체... 진짜 팩트였어요. 아 어, 맞아 그 옛날에 있었잖아. 그럼 인천 나올님도 좀 이슈가 되게 시체 예. 역할 제가 한번 근데 그런 걸로 주작을 했다가는 예 제가 또 유튜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런 행동은 하고 어, 싶지 않고요. 중화로 가버리면 게임에서도 시체 만들어가지고 영정도 하셨는데 시체 야무지게 만드셨죠. 너무들 좋아하시네. 아 재밌네. 아 그게 좀 있으면 이제 태풍 8호 그 저기 그 프란시스코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프란시스코. 예예예 예, 예. 지금 보니까 어, 진행 속도가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몇 시간 정도나요 혹시? 지금 예상 경로가 8월 네, 이제 6일 15시 아. 일본 가고시마 북쪽 서쪽에서. 이제 해상했다가 이제 쭉 오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럼. 살짝 옆으로 꺾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피해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아, 좀 밖에 있다가 휩쓸려 갈라 했는데. 예, 예. 다른 나라로 가실려 하셨네. 하려고 예. 따로 가실려 하시. 왜 이민 가실려 하세요? 제가 또 밀수 전문이어 가지고. 방장님 막 태풍 오면 막 팔아서 피고 이제 같이 아, 날아가셔야지. 재미없어. 일주일만 하세요. 아이 새끼야. 부모님 뿌리멍텅한 눈빛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 우리 방장님처럼 네. 뭔가 전쟁 났으면 뭔가 뭐 어디 뭐 망했으면 하는 사람들 네. 특징이 전 좀비 바이러스가 하루 예. 빨리 좀 지 인생 망했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같이 망했으면 좋겠는 예, 그런 예, 심보거든요. 이게 제 희망이죠. 열심히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예, 그 심보 좀 곱게 좀 쓰세요. 예, 진짜 공평해졌으면 좋겠다. 공평해지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 거면서 인천 나올님 존나 때릴 텐데 내가. 그렇죠. 리셋이 되길 원하시는군요. 네네. 힘이 권력인 세상을 이제. 님들 약간 다 사회 부적응자 같은 느낌인데. 아니 언제쯤 거기 진짜 무슨 좀 빠져나오시면 안 될까요? 예, 님들의 예예 상류층이죠. 아니 님들의 그 기운이 근데 저... 인천 나우님 예예 빠져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네. 뭐 이제 현실에서 발버둥 치다가 도망칠 곳이 사이버밖에 저는... 없었을 텐데. 네.
제 자신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방 밖을 안 나가는 거지. 정신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종의 수행요정, 수행하고 계시네. 그래서 정신병 몇 개가 지금 걸리긴 했는데 후원을 네. 하니까 또 그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인철 나올림을 보면서 좀 희망을 얻었어요. 절 보고 나올림. 희망을 얻는다고요? 네. 어떤 희망을 얻었어요? 최근에 운동을 하시면서 예예 저 운동방송 하고 있죠. 아 이런 돼지도 극복을 하는구나. 나도 극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죠. 어, 다행입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인철 나올림. 어. 네. 자기가 어떤 빚을... 누군가에게 진짜 희망이 된다라는 건 세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도마출이 되셨네요. 네, 제가 그런 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네. 예, 좋은 네네. 생각이긴 한데 저도 하나의 희망을 TV... 네. 아 현수님 아 네네 알겠습니다. 님 대본 끝나셨으면 아, 네, 제가 대사 읽을 차례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 지금 말해버리면 또 개노잼이기 때문에 잘하시네요. 네 알죠. 타이밍이라는 게 인철 나올님은 그럼 현재 예.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대략 몇 킬로 정도를 감량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100킬로 이하로 줄일 생각이죠. 현재 몸무게를 아... 공개한 적이 있나요? 아 공개 안 됐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10만 40킬로 더 끌어놨으면 좋겠다. 네, 생사가 위험해서. 아니, 더 이상 살은 안 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인데, 네네. 천나을님도 근데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전 굉장히 리스펙을 좀 느끼던데. 헤이러들을 아, 뭐 좀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어, 저 리스펙. 좋습니다. 아주 좋죠. 예. 자기를 욕했던 사람한테 두 배로 갚아주는. 네, 전나님 모습이. 근데 저는 인철 나올님이 실패를 해서 더 히키코모리 저희 같은 저희 부류랑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인철 나올님. 아, 네. 근데 제가 네. 진짜로 뭐 방송이 망하거나 뭐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네, 네. 아주 그냥 바닥으로 친 바닥을 친다 그래도. 네. 님들보다는 좀 뭐랄까 예 웃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살면서. 예 근데 그건 맞지. 예예 예. 현수님이 집에서 막 라죽구야 먹을 때 저분은 그래도 막 헬스 PT까지 받고 이렇게. 네. 라죽은 이제 보양식이죠. 3일에 한 번씩. 인천나올님이 지금 현재 이 GK 의자 3분의 1을 대갈통을 차지하고 있는데 살이 빠지고 났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지. 홀쭉해져서 막 네. 얼마나 이렇게 할지 좀 궁금이 하네요. 네. 인천나올님도 뭐 끈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저 좀 이따가 또 연 또 운동도 갈 거고요. 예, 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세상을 보여주세요. 예, 예, 예. 네, 네. 근데 님들 전부 다 이렇게 좀비 사태가 일어났으면 좋겠나요? 아, 저 진심으로 묻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네, 네. 님들도 무슨 24주라든지 약간 이런 좀비 영화 보면은 뭔가. 숨이 가빠오면서 뭔가 이렇게 네네. 몰입이 되고 그러시나요? 이런 그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봤었죠? 저는 예. 지금 집에 생존 식량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새총 같은 거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아, 하루 빨리 좀 좀비 사태가 와서 모두 다 공평해지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원래 백수일수록 이런 거대 담론을 좋아합니다. 예.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올해 뭐 종합소득세는 안 오를지 기름값이 오르는 건 아닌지 뭐 금리로 또 장난치는 거 아닌지 이런 현실 속 피부와 와닿는 것들을 걱정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예예 예. 코트 형님이 진행하는 망상놀이가 제 희망이었어요. 아 인생의 낙이었네. 한 번도 빠짐없이 본 그 망상놀이를 하면서 내가 초능력을 갖는 상상 비롯해서 막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얻을 그 무기 같은 것도 전 지금 코팅으로 받고 아, 제 방송에 좀 찐따들이 많았죠. 꼬꼬까까. 아 님들은 근데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토크온하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저희는 출근을 하는 거죠 토크온으로. 네네. 그렇죠. 출근.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님들이 부러워요.
그러면 인생 바꿀래요? 아니 막상 바꾸자면 안 바꿀 거면서. 근데 왜 한편, 부럽다 이제, 하세요? 더 좋답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님들은. 왜 없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없죠. 예. 네, 솔직히 막 그 좀 위치가 있거나 인천 나올님처럼 막 방송을 해서 막 그런 컨텐츠 준비하고 이런 생각, 문외 같은 걸 막 할 텐데. 저희는 솔직히 하루하루가 이 진짜 생각 없이 사니까 부러워요. 저도 가끔씩 방송 안 할 때가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돌아가. 신중대가 돌아가라고. 노래. BJ 스카 BJ 스카 시절로 해외 랜덤 채팅 하던 시절로 돌아가. 아, 아무튼 님들도 뭔가 네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있죠. 나중에 불행해지지 않겠어요? 목표 같은 것도 없으면? 목표는 있죠. 보람튜브 뛰어넘기. 왜? 이게 살면서 좀 그래도 성취감 같은 것도 좀 느낀 거. 님들 지금 님들 특징이 뭐냐면 싹 다 느꼈어요. 이 방에 저 빼고 뭔가 무기력해요, 님들. 예. 어 근데 진짜 그걸 느끼는 게 예. 진짜 무기력해지고 뭐랄까 만성 피로 같은 게 좀 있고. 그렇죠. 토크만 해도 막 힘이 빠지고 이런 거 보면 운동 가요. 예. 무기력감이 님들을 지배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밖에 나가서 님들도 좀 운동이라도 좀 하고 좀 뭐 좀 맑은 공기도 좀 쐬고 해보세요. 지금 실내에만 있으니까 무기력감이 나를 잠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리적인 타격은 아프기 때문에 좀 나가보세요 그래도. 네. 제가 또 탁구를 좋아하는데 씨발 친구가 없다 보니까 혼자 벽에다 혼자 치다가 좀 자괴감 들어가지고. 아휴. 왜 한숨만 쉬세요? 이런 찐따들 뭐 들들 볶는다고 해서 더 이상 뭐 말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형태가 네. 세게 오네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뭐 님들 같은 분들을 봐야 저 같은 사람도 제 삶의 양분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근데 인천나올님 그 운동한 지 얼마나 되셨죠? 2주 됐죠 이제. 오그 하루 이틀가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끈기는 있으시네. 열심히 혹시, 해야죠. 혹시 모르는 운동 갔다 오고서 안 갈지. 유산소 운동도 하시나요? 그러면? 네, 유산소 운동하고 다 하죠. 근력 운동이랑. 오. 실력 뛰시겠네. 똑같이 토크. 어디 있으면 직업 소개서에서 전직할 시간이어가지고 저도.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예. 이 쓰레기 같은 인생. 로또를 매일 사도 바뀌진 않네. 내일은 토크홈 접어야지. 나는 근데 나는 뭐 나도 백수 때가 있었는데 난 나도 그때도 로또 안 샀는데 로또 사는 사람은 좀 난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전 좀 일확천금을 노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월급으로는 솔직히 배도 안 차고. 차라리 비트코인을 해보세요. 좀 대한민국에 배틀로얄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 100명 중 한 명만 살아남은 10억 주기 막 이런 거 있으면 좀 참가하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진짜 막 무인도에 갇히고 막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아 왜 그런 게 없지? 제일 먼저 뒤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금전적인 그 저거 말고는 없어요. 님들도 근데 다 돈 벌고 싶잖아요. 금전적이죠. 근데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일단 뭐 리얼돌 같은 거 장난하고. 특히 자기의 그릇에 넘게 또 돈이 많아 버리면 인생이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사람 심리가 원래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갖고 싶으면 또 1억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서. 근데 일정량 이상의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게 뭔가 뭐 든든한 내 뒤를 지켜주는 벽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당장 그 돈을 어디다 쓸라 그래도 뭐 쓸 데도 없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도 네. 벽이 있는 게 중요하죠. 뒤에 있는 거라고는 휴지 조각밖에 없는데. 아, 저는 약간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있으면 더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전 일부러 항상 무소유세요? 코트님 방송 봐야지. 근데 인방은 저도 안 봐요. 저도 인방 하지만 저 인방이 재미가 없어요. 인터넷 방송이요? 예, 솔직히 어떤 방송을 봐도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예. 저도 진짜 그런 게 너무 조금 정책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인방송 그렇죠. 빼고는 안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요즘 진짜 그런 게 없던데. 뭔가 볼 것도 없고 재미 나도 네. 좀 요즘 뭔가 좀 그런 걸 느껴요. 무기력감. 웃음이 안 나오죠. 예, 아. 님들 때문에 저도 좀 물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갑자기 운동 가기 싫은데요. 리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그쵸. 어, 맞아. 텐션업이 저희... 될 만한 리액션 한번 해주셔야 저희... 저도 소리 한번 지르죠. 예, 저희한테 힘을 좀 주시죠. 제가 리액션 해달라고요? 예, 웃음 내놔. 아, 까 잡수시고요. 예. 씨발 이 새끼. 아니,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진짜 극성 팬들은 아프리카보다 저희 아닌가요? 사실은 아프리카 지금 온 지 지금 이제 두 달이 다 됐는데 딱 두 달째네요. 근데 두 달하고 느낀 점이 뭐냐면 네네. 플랫폼을 옮기건 뭘 하건 뭔가 내가 이 그 좀 무기력하고 좀 심심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나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열정, 느끼고 있어요. 열정이 없다. 예예예. 예, 예. 아... 유튜브에서 하건 아프리카에서 하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배가 불렀나 보네요. 사실 저 말이 맞는 거죠. 네. 예예. 예. 좀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허하고 좀 그래요. 예. 제 두들겨 맞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약간 좀 양식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인지 그러니까 뭔가 전 욕심도 별로 없고 네네. 근데 그냥 일단 내가 하는 일 인터넷 방송이니까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어 뭔가 좀 그냥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하다 뭔가 하루하루 때우는 아, 듯한 느낌? 생존의 위협을 못 느껴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한테 헝그리 정신을 강요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뭔가 아 뭔가 그 느낌 알 것 같다 하고 공감해 준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이 기분이 이렇다고 하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은 또 그렇죠. 다시 괜찮아요. 나는 달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이 뭔가 이 사이클 같은 이 삶이 뭔가 좀 아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아 인생 족같네. 그래 맞아요. 그래요 그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100개를. 아 왜 주먹이 온다처럼 인생 새끼들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졌는지. 그 차라리 옛날에 최민수 씨가 그런 거 했잖아요. 예. 네네 맞죠. 아 저도 주먹이 온다 시즌 3 하면 좀 참가하려고 님 같은 경우에는 예선 탈락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님들끼리 다 3, 3, 5 몇만 원씩 꼬기꼬기 이렇게 쌈짓돈 꺼내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하세요. 자 병아리나 팔아야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먹이 온다 이 지옥의 3분 솔직히 전 지금도 지옥이기 때문에 근데 님들끼리 뭐 토스트 장사 이런 거 해볼 생각 없으세요? 토스트 예 이상 같은지 마 저는 생각이 있어요. 어 그럼 제 원동기 면허가 또 빛을 발휘할 것 같은데 예예예예예 그래서 진짜로 님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푸드 트럭 같은 거 오, 사업을 시작을 해보세요. 청년 그리고 저도... 우리나라가 또 제도가 좋아서 청년 창업 그 자금을 네. 대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네. 돈도 빌려준단 네. 말이야. 나라에서 막 2,000만 원, 3,000만 원씩 회오리 감자 같은 거 팔고 이렇게. 예예예. 예, 예. 초등학교 앞에서 달고나 팔라고 했다가 좀. 그래서 그런 어떤 노동의 좀 그런 그
성취감 이런 것도 좀 느껴보고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아 어쨌건 저는 제 님 컨텐츠 어때요? 아 제 컨텐츠로요? 왜 저희 같은 이제 창업을 이제 붕어빵 장사도 그 컨텐츠만 있던데 코조원이 되는 거죠.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의 엄청나얼림도 약간 거죠. 극한 직업 비슷하게 알바하는 거를 막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이런 거를 택배 상하차 네 그런 거. 네. 그러면 진짜 막 영감을 얻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쵸. 코트의 골목 식당처럼. 네. 네. 예. 오 컨텐츠 괜찮다. 붕어빵 장사 막 그 대리 네. 한번 해가지고 뭐 얼마에 빌려서 막 팔아보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하는 것도도 그런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 하루 되게 이제 좀 제가 이제 뭐 빌려주고. 대여를 한다라든지. 오 좋죠. 좋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주고. 아 이제 인천 나올님은 이제 인터넷으로 저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홍보도 해주시고. 음성으로. 와 원격 랜선 조절. 네, 그렇죠. 아바타 마냥. 네네네. 붕어빵 모양 존나 병신 같네.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소리 한번 지르고 쉽게 말하고. 네네. 저희가 그래 그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 컨텐츠가. 예. 네. 아, 붕어빵 장사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팥 대신 뭐를 넣지? 막 마이쮸 같은 거 넣으면 좀 김치 넣고. 아니면 짜요. 짜요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걸 준비하려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그냥 뭐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뭐 이제 팔 만들어서 파는 이런 거 네. 푸드트럭 같은 네네. 거 하려면은 그것도 필요해요. 자격증. 신청서가 또 이게. 아니 자격증. 그 뭐였지? 아. 그 식품안전부 뭐 이런 데서 보건증 같은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보건증은 떼기 쉬운데. 예예 예, 예. 보건증은 뭐 똥꼬 한번 파고 근데 그렇죠. 똥꼬에다 살짝 살짝 보건증도 그러고 구청에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또 복잡해요. 아, 달고나가 그냥 파는 게 아니었네. 그럼요. 예. 근데 인천 나올님 식품 왜? 판매 허가증. 그렇지. 아. 아니면 색깔 병아리를 파는 건 어때요? 이제 빨간 색깔 불법이고요. 일단 잡혀가고요. 아 아니다. 하려다가 말아요. 예, 그 불법이에요. 병아리 파는 거. 예예. 동물 보호협회 또 병아리 파는 건 불법인가요? 그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병아리 키우는 거 어때요? 그거는 돈이 들지 않을까요? 봄날 되면 얼마나 든다고 막. 집에서 자택근무마냥 병아리 해봤자 500원인데 병아리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제가 병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진짜 정규씨 말처럼 병아리를 네. 키워요. 네. 그 다 네. 키우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치킨을 해먹는 걸. 오 좋다. 아우 괜찮아. 보람이 정 들어가지고 정 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어주겠죠. 인천널님은 정든 것보다 먹는 게 그러면 그것도 괜찮긴 하네요. 그렇죠. 예, 엄청 근데 욕 먹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하나 키우고 싶긴 하네요. 예. 아니면 인천다울님이 어항 같은 걸 사서 물고기를 넣은 다음에 예. 거기에서 낚시 아 이건 좀 아니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도 존나 안심해서 얘를 좀 절레절레 지웠는데 방금 이거 너무 안심하네. 방통경만 웃어주려고 했는데 웃은 게 안 나오네요. 아니면 인천널님이 베어그릴스처럼 예. 그 동네 상가 가지고 막 그 애벌레 같은 걸 먹는 거예요. 리액션으로 어? 풍선백개 감사합니다. 애벌레 먹방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것도 좀 별로다. 방청객하기 힘드네요. 그러게. 아, 그러네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이제 컨텐츠가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프리카는 네. 지금 합방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저는 이제 한두 달 후에 딱 그냥 제 모습이 그려져요. 그냥 아니 그냥 BJ 아니 그게 아니라 여캠이건 남캠이건 아무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집에서 같이 실내 방송하면서 합방이나 하겠죠. 코트님이 그런 좀 안 되나 보네요. 코트님이 이제 야킹하는 모습이 보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BJ 노래하는 아 야킹보다는 저는 이제 노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빅가 한번 불러주고. 아니 야킹보다는 나는 이제 저 밖에 나가서 저거 저 뭐 버스킹이나 뭐 이런 거 이건 한번 괜찮을 것 같아. 그 저기 노숙자 분장 해가지고. 네네. 예, 노숙자 분장으로 이렇게 이제 또 버스킹하고 노숙자 분장으로 얼마 버는지. 그 모습 그대로 가셔도. 근데 구걸 근데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구걸하는 거는 이렇게 뭐 따로 뭐 자격증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괜찮겠네요. 예예. 예. 구걸은 불법이 아닌가 봐요. 돈을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불로소득을 아, 이제 또 내야 신고를 해야죠. 예. 구걸을 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가진 않았지만. 아. 본초적 본능인 힘을 주로 하는 콘텐츠가 좀 없나? 왜 네. 가진 거라고 몸뚱아리밖에 없으신가요? 네. 네, 사업을 하셔야지. 네, 노동을 하시려 하세요. 그런 게 좀 없으면 그렇긴 하네. 아, 저희끼리 뭉치죠. 코트님 말대로. 그쵸. 붕어빵 팔아야죠. 이제 솔방의 시대는 갔어요. 알았어. 솔방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진짜 아 시대에 맞춰야죠. 그 코트님은 그 도아님이랑 그 우결 같은 거 생각하신 적 없나요? 제가 우결을 하려고 해도 네네. 일단 사람들이 몰입이 안 돼요. 예. 이건 팩트죠. 예, 몰입이 네. 안 됩니다. 코트님이 우결하면은 저런 돈이랑 그 사유린가? 사유린가 그거 아닌가요? 아니죠. 빅조랑 코트님이 우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현실에도 되실 게 많잖아요. 맹만숙님 좀 찐 좀 약간 찐따의 찐따를 아니 근데 미녀랑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결을 하더라도 미녀랑 해야 돼요. 미녀랑. 예. 저 그럼 뷰티 유튜버 배... 아. 그 미녀랑 해야 좀 그래도 뷰티 유튜버를 해서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어 좋다. 컨텐츠 좋네. 세안 방법이라든지 한번 해보지 않은 거를. 저는 네. 그래도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괜찮은 콘텐츠가 보니까 근황 월드컵 이 채널 괜찮더라고요. 어, 괜찮던데. 아, 예. 네네. 진용진 씨인가? 네, 그분 맞죠? 이 섭외력이 어마어마하기 아닌데. 때문에 저거 섭외력이 다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아, 저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인터뷰만 아니면... 따면 되니까. 인천다라님이 성지고 제이팝 같은 거는 가서 급식 몰래 먹기. 그쵸. 네. 몰래 온 손님으로. 근데 또 학교에서 또 신성한 학당에서 또 이제 촬영하면 안 돼요. 육중하셔서. 들켜버리죠. 신성한 학당에서 또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다가 아, 쫓겨나기 아.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근황 월드컵도 진짜 그 섭외력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던데. 그렇죠. 아니 그 정도 되는 채널이면 그 정도 아이디어면은 진짜 네. 저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아이디어도 그런... 있어도 이게 실행력이라든지 어떤 인맥 같은 것도 이렇게 걸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의 콘텐츠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소진이 고갈될 수도 있지 않나요? 소재가? 근데 희한하게 밖에 나가도 실내에서 실내 방송하는 것보다 좀 안 나와요 시청자가. 아... 오히려. 그냥 가끔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코트님이 선도 방송 하시는 건 어때요? 오동지처럼 무신지 하시고 아, 네. 저분도 선도가... 언니 나가기 싫으면 그건 좀 그냥 가끔씩이나 뭐 합방하고 뭐 밖에 나가서 네, 네. 야방에서 그냥 네. 개짓거리나 하고 너무... 해야죠. 그게 방송 아니겠어요?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아직 없으신가요? 있다니까요. 아까 봐라. 죄송합니다. 코코카카. 근데 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올맞거든요 지금. 이 무기력증이. 아 맞네. 혹시 정모는 안 하세요? 웃기 존나 쉽네. 옛날부터 정모한다 했어. 팬 정모 하면은 예. 제가 갈게요. 정모요? 네. 예. 오셔도 너 같은 까불이 새끼는
예, 예, 입장권 예. 다 확인하는데 이 그지 새끼 막 지가 연필로 그린 입장권 막 내다가 쫓겨나요 현수님. 그리고 방송 이거를. 방송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팬미팅을 네, 네. 하더라도 제 정체가 까발려지겠네요 토크온 사람들에게. 어차피 님 그 당일날 계속 토크온 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재미없어. 팬님이 할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지금 저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운전면허 따기 운전면허 따는 방송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운전면허를 GTA에서 탱크로 핸들 같은 걸 사서 그 연결을 시켜서 그걸로 아 그거 포병 따기 힘든데 그거 아 그건 좀 별로다. 운전면허 따고 그러고 이제 저기 해야죠. 그 이제 나중에 좀 돌아다녀야죠. 제가 운전하면서 매니저 시켜서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서 야방하고. 그쵸. 전 인천 나올님이 좀 살을 많이 빼셔가지고 예 이제 좀 검은색 옷에서 좀 졸업하시는 그런 시기가 좀 오셨으면. 저 이번에 못 보셨나요? 저 이번에 하얀색 티셔츠도 입고 이제 요즘은 좀 네.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기 아무튼간에 뭐 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씁쓸하게 미소 지으면서 습하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반복되는 자위행위를 또 하실 것 같네요. 용두지를. 예예. 예. 그래서 하루에 다들 좀 내가 봤을 때는 다 기본 2달 정도 나실 것 같은데. 예. 그쵸. 그것도 좀 줄이세요. 그것도 이제 무기력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님들아. 이제 원래 물은 고이면 썩는 법이라. 네. 빼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힘든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뭐 뭉쳐서 뭔가 모여서 네네. 뭔가를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걸로. 저 멘트가 나오면 이제 5분 이상 이 방에 안 있겠다는 소린데. 아 그건 아니고요. 가지고 가고 있지. 역시 저를 잘 알고 있네요. 예. 운동하러 가셔야죠 이제. 아, 어? 근데 운동하러 몇 시에 가세요? 오늘 운동 걸으려고요. 아, 진짜 진짜 예, 예, 예. 걷기 운동 하셨나? 원래 근데... 오늘 운동 쉬는 날이었어요. 아까는 하신다고 막 하셨으면서. 쉰대잖아. 아,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운동 할 거예요? 예, 예. 아, 근데 안 할 거예요. 식습관 조절도 하고 있어요 혹시? 아 예예예 예, 예. 저 먹는 것도 다 조절하고 있죠. 아 그런 걸 물어봤나? 근데 헬스 같은 거 말고 좀 재밌는 운동을 하시면 그래도 살이 쭉쭉 빠질 텐데. 풀 요가라든지. 근데 사실 오늘은 운동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시볼 새끼야. 그러니까 현수도 왜 이렇게 나대냐? 아 죄송합니다. 네 가방에 있는 묵향 찢어버릴 거야. 그만 놔두라고 했지. 미친 새끼야. 아니 대본이 고갈됐는데 계속 안 주셔서. 아 화나게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자기가 좀 엑스트라에서 벗어나서 조연 정도는 되고 싶어서 자꾸 대본 수정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네네. 전투 3 부금 틀고 총이나 때리기 전에 아시겠죠? 네네 죄송합니다. 예. 다 같이 게임이나 합시다. 아 좋네요. 좋네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코코카카. 유명한데. 물어. 아 똥캄 누구야? 딱 봐도 전기. 아 얘들 존나 산만하네 진짜. 와. 아 중학생 이거 수련해 온 것도. 근데 걔 아싸인 이유가 있구나. 레크레이션 하는 거 아니고. 옆에 라이프 형 표정 왜 저래? 니네 때문이잖아. 라이프 형 웃어줘. 한심하세요. 스마일. 아 똥캄 누구냐 근데. 아 너잖아 이 새끼야. 어 여기서 미니 게임으로 마피아 진행되네. 똥캄 누구길래 씨발. 그지 새끼들. 아 라이프 형 얼굴 계속 보게 되네. 브랜드님 스킨 좀 사세요. 새끼야. 아 딸깍 소리 존나네 씨발. 아 이판이기면 단체 회식이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전기님 그러고 던지실 거잖아요. 만나기 싫어가지고. 만나면 쪽팔릴까 봐. 아 근데 다 왜 저기 있어? 왜 모여 있어?
아니 하나. 왜 이렇게 야야 이 그지 뭐냐? 이 그지 왜 여기 왔는데? 왜 이제 여기 왔어? 아니 돼지 새끼야 니 먹을 거 없어 여기 왜 있어요? 야 이 돼지 새끼야 아 라인전 하라고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아 이 새끼 안 주면 올릴 거 같지 이 개 새끼 이거 편의점 팩이 한 번 주니까 노숙자 또 왔네 이 새끼 일부러 집 안 세매길라고 이 노숙자 새끼 넣은 거 봐 하여튼 그지한테 뭘 매겨주면 안 된다니까 와 말 안 하면서 씨 웃는 거 봐 죽여버릴까? 너 말하는 거야 이 돼지 새끼. 아, 아니 이거 한 박자 느린데? 네 똥컴이 나였나 본데? 아 죽여버리지. 아 라인 이상. 아 존나 뭐야 이거. 야 성시호 캡틴 죽는다. 아, 어, 어 아니지. 이제. 기대는 안 해. 아, 뭔데? 아. 야 싸운다. 야 이거 먹어봐 미니. 야 오리 하나 좀 봐주면서 해라. 그래 개새끼야 아 저 새끼 존나 아 정글 뭐해 더러운 새끼 빨리 오라고 아. 빨리 오케이 간다 야야야 호응해 야 너무 웃겨 몸을 대주면 안 되죠 죽어요 아 뭐해 이 새끼야 아 뭐하냐 아 진짜 우리한테 개짜증난다 빼라 그럼 봐주면서 해 나 진짜 개초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네 이 새끼. 그러니까 바라 그러나. 좀 봐주지. 아, 진짜 존나 새끼. 존나 진심 펀치로 계속 때리네 우리 하나 쓰레기 새끼. 좀 많이 빼고. 아, 좀 봐주면서 해. 아, 씨발 나 끌래. 족 같아 이 새끼. 어, 야, 더 줘. 씨발놈아, 우리 형님을 개 같은 새끼가. 오, 아, 뭐해? 우리 하나 3킬. 야 그냥 나가 야 나가도 상관없잖아 우리 좀 하다가 좀 짜증나면은 상관없으니까 사회자 좀 죽게 아 시참하지 말자 시참 개 짜증난다 아 인정 인정 아 좀 봐주면서 할 것이지 아 이거 맵리야 맵리 그러니까 어 이 약 물고 진심 펀치가 때리네 둘이 사설인데 지금 친선 아, 경기잖아 친선 경기 우리 그러니까. 하나 살살 하라고 임마 컨트롤 알도 없어 싸우자 싸우자 서로 악수하면서 웃는 얼굴로 하고 싶은데 개새끼가 존나 정색반해 그러니까 존나 로이조 빙의했네 애들이 나 실력 지코님 급이라는데? 내가 지코님 골든데 어, 아, 실수하시네 뭐하노 아 똥땡이가 쏘아올린 스노우볼 때문에 이거 아 저 힘드네 아 나 진짜 쟤 진짜 개짜증난다 우리 하나 아 게임 끌래 아 오리아나 나한테 한번 죽어줘 제가 캐리 해드릴게요 코트 형님 못해 그니까 니가 뭔데 뭐 오리아 한 번만 죽어줘 그러니까 죽어줘라 게임 끝내기 전에 팔할 때 다 잡아 대신 아야 끄자 야 오리아나 빼고 하자 오리 하나 빼고 새로 짜자. 나 그냥 나 볼 깔게. 어때? 아 형 빨리 보자. 아, 형님 그냥 어차피 지금 유리하니까. 아 한번 저 달라고. 와 진짜 진 방어고 약간 애반데? 아 진짜 못. 아 초보 상대 초보 상대로 저지르는 거 진짜. 아 아까워. 그러니까 아 진짜 봐달라고. 아 씨발 안해 개 씨. 아, 아니 친선 경기만 한 번 정도 죽어줄 수 있잖아. 존나 열받네 진짜로. 아 우리 하나 또 업적 생겼네. 노래하는 것도 탈주하게 만든 거 지금 업적 거 있는데. 아 업적 쌓아버렸네. 아니 저 새끼 나한테 그럼 나 들어가면 저 새끼 나 두 번 죽어줘야 돼. 그래 두 번 죽어라. 야 오리아나 나한테 두 번 죽어주면 그 이상부터 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두 번만 죽어줘 아니 초딩이라뇨 여러분들 제가 초보니까 그런 거지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살 거 없어요 야 오리아나 두 번 죽어달라고 아니 아니 조건 걸지 말라고 네가 나한테 두 번 죽어주면 돼 아 아까워 아 미안 아야 아, 나가자 나가자 야야야 야, 저 새끼 빼자 지가 방금은 좀 해봐야 돼. 아니 싫어 이기고 싶어래 아 존나 육 안해 이거 10명 다 나가야 돼요 야 다 나가자 10명 아야 꺼버려
얘들아 나가자. 예. 아 싸가지 존나 귀엽네. 안 좋으시던다. 아 근데 쟤네들도 나와야 우리가 끝나. 얘네 다 나가야 돼. 아 맞네. 아 몰라 땅 깨매 씨발 안해. 나도 그냥 나가버렸어. 엿같애. 아니 존나 짜증나게 하네. 아니 두 번은 죽어줘. 아니 지금. 방송을 알면 조금 죽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세 번 죽어줘 대신. 이야 제갈량인데 그냥. 아 잠깐 나부터 그냥 들어가 볼게. 나 들어가서 얘기할 테니까. 버츠 형님이 1대5 한번 하자. 형님 브랜드니까 형은 가능하다 믿는다. 매드무비 한번 찍어라. 그렇죠. 궁 한번 튕겨서 5킬 하는 거. 그래? 그거 야, 좋다. 어, 딱 뭉쳐가지고 다섯 명 모여서 공 던지고. 야 니네 그럼 미드로 다섯 명 다 모여봐. 내가 5킬을 5킬 하고 그러고 나 펜타킬 하고 니네 야 다섯 명 다 모여봐. 미드 정모에 펜타킬 하게 해줘. 빨람들아. 아니 니들은 킬 먹지 말고 야. 야 여기 부시로 와. 여기 부시로 와. 오리아나랑 이거 오리아나 니 때문이야. 이거 인사 버튼 아니냐? 다 와 다 모여. 개인을 일단 욕설 신고를 하자. 씨발놈 죽여버려 개새끼. 야 씨발 새끼야 그거 씨발라마 개새끼야. 씨발 어떠냐 맛이 개새끼야. 어 와줘. 나이다. 좋아요. 야 갈겨 씨발. 야 이 개새끼들아 이거야 이거 이 씨발람들아. 왔다 손맛 좋네. 어? 야 미드 밀어 개새끼들 죽여. 미드 밀어. 그냥 싹 다 죽여버려 그냥. 개 같은 것들이 어디서. 일로 와 미끄러버려. 아 아깝네. 그거 집 갔다가 다시 한번 미드 밀까요? 그래 오케이. 루덴 나오는 거 같은데. 오리아나 뒤지기네. 아. 신났어. 그러니까 오리아나 한번 더. 오리아나 온다. 가자. 전멸서. 그가 온다. 야 다이브 쳐 다이브. 뭐야 나온다. 아 뭐해? 씨발 쓰다미 오는 것처럼 오리아나를 전사 다급하게 말하네. 씨발. 오리아나 온다. 존나 웃기네. 아 아니 타워 깨지 말라고. 아 씨발 개새끼들아 다 지어놔. 아 장난하나 진짜. 우리 집을 왜 허무는데. 빼라니까 뭐해. 아 존나 없네 미친 용역 새끼가. 씨발 우리 포탑 철거했네. 아 세금만 냈다고 부상마차 그냥 인정. 철거해버려네. 유치권 존나 하네. 아 개새끼. 아 뭐야. 자 다 끌어버려.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버려 그냥. 자 이거 엘리스 가져와. 그냥 뻑치기로 기절 시킨 다음에 뒤져! 씨발라마. 그럼 또 누구? 한 막박이? 어, 일로와. 어 XP 리신 온다. 그거 온다. 나 봐 잡아봐 나 개새끼야. 아니 이번 판에 들어왔던 새끼들 못 들어오게. 닉네임 다 외워 빨리. 닉네임 외워. 닉네임 외워. 내가 그럼 상대팀 베인 닉네임 외울게. 나는 이제 페이가. 나는 오리가나. 오리가나 외워. 오리가나가 누구야. 끝난 거 캡처하는 거지 뭐. 저 케이토 들렸어. 케이토.